6.25 새벽 함포 사격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60여 년 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못 벗어난 가련한 우리나라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의 무리는 남침을 통해서 침략과 죽임, 파괴와 추위와 굶주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마다 쓰러져가는 예배당이었지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민족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120여 개 나라라고 했고 전 세계 5분의 1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땅을 위해서 여기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아닐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감사를 잊었던 하와처럼 하나님 경외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수많은 희생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착하고 선한 성도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특별히 말씀의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의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